안녕하세요.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어요? 아, 아니요.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? 오늘 네. 왜 다 처음이야, 손님들이. 요즘... 그럼 네.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. 네. 근데 선생님, 네. 이상하게 내가 아까 축원을 했는데 네. 선생님 성씨가 허씨예요? 어? 네, 맞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, 선생님 네 축원을 하는데 웬 할머니 하나가 선생님한테 따라들면서 네. 본인이 허씨라 그래. 근데 허씨 집안이라 그래, 쉽게 말을 해서. 근데 이 허씨 집안이, 허씨 이 귀신이 선생님한테 따라들면서 이상하게 2년, 지금이 2021년이니까 21년, 20년, 19년 19년도부터 해서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사람 때문에 되게 근심 걱정이라 그러거든? 네.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? 네. 이게 내 식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. 웃긴 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 그러거든, 나는. 뭐 협박당하는 거 있니? 네, 저... 네. 지금 선생님이 미안해. 네. 나 나오는 말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올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야 된다 그래. 어... 왜? 미안, 여자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왜 정 주고 마음 주고 몸 주고 뺨 맞니 너는? 제가 사실 제가 사귀는 오빠가 있는데 제가 그 오빠를 위해서 부모님이 저한테 대학비 다 지원해 주시는데 제가 학자금 대출 받고 그래서 오빠를 다 밀어줬어요. 오빠한테 다 밀어주고 진짜 사랑을 했죠. 사랑을 했는데 그 오빠가 돈도 되게 많이 빌려갔어요, 저한테. 근데 그 오빠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아직 저는 아직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. 그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.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 오빠가 저랑 헤어지자고 하길래 그동안 빌려줬던 돈 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오빠가 이런 영상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. 이게 뭐니? 오빠가 아동을 보낸다고? 아니, 그 저예요. 오빠 자꾸 이런 걸 보내면서 너 민망해서 못 보겠고 이걸 보낸다고 너한테? 네. 근데 저기 출연자가 너라고? 네. 너랑 오빠가 저기 출연자라고? 네, 저랑 오빠랑 주연이에요. 자꾸 이걸 보내면서 좀 협박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이 오빠랑 진짜 헤어지고 싶지 않거든요. 이 오빠를 근데 아직도 너무 사랑해요. 저거를 동의를 한 거니 저거? 아니 몰랐는데 그럼 경찰서를 근데... 가는 게 맞다니까. 얘는 정신 차려. 근데도 좋아? 네, 너무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. 야, 저거는 깜빵 보내야 되는 X야. 전 근데 오빠를 깜빵에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. 야, 너 내가 처음에 말했지. 너 이거... 너... 나 지금 말이 안 나온다. 와... 저런데도 좋다고? 네, 진짜 사랑해요. 저 진짜... 미절이니... 미친년이니... 저 진... 무슨 미친년 널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? 오빠. 야, 저거는 사기꾼이잖아. 아니 그래. 뭐 요즘은 다 뭐 개인 뭐 그렇게 다 하는 시대니까. 근데 저걸 합의 하에 찍었으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몰랐다며 너도. 네, 저도 몰랐어요. 그럼 저게 몰카잖아, 몰래카메라. 네, 몰래카메라긴 한데. 돈 갚으러 가니까 저걸 보여주면서 나는 못 갚겠다, 너한테 지금 협박을 하는 거 아니야, 저거 유포를 하겠다고. 네, 그래도 저는 이 오빠를 사랑해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좋아? 네, 진짜 좋아요. 너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, 니네 허시냐고. 네. 근데 니네 할머니 귀신이 너한테 따라든다 그랬잖아. 네. 얘는 귀신 씌웠어. 너 귀신 씌워서 이렇게 미친 짓거리야. 너 니네 부모님 모르겠지 당연히? 얼마나 한탄을 하시겠니? 니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. 야, 귀하게 키운 딸내미 어렵게 해가지고. 야, 니네 집에 잘 사는 것도 아니네. 뭐
뭐 재벌 아니잖아 너네 집. 그쵸. 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놓고 했으면은 그래 물론 뭐 연애는 할 수 있어 사람이 외로우면. 근데 미저리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. 얘 너 딴 거 없다 나랑. 내가 지금 실장님 부를 테니까 네.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. 경찰서 가서 이거 신고하고 너 피해받은 거 받고 그 네가 빌려줬던 그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너 그걸로 굿이나 해. 내가 너 인생을 바꿔줄게. 진짜 어떡해. 뭘 어떡해. 근데 오빠 믿고 따라와 가자.